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어른들의 싸움으로 교회 상처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 말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요즘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사람들 사연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은지 저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 다 하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인지 교회에 대한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교회가 너무 재밌고 즐겁게 잘 지냈었죠. 하지만 어른들의 얘기가 어린 저에게도 들리면서 교회가 점점 싫어졌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은 현재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어른이 될까 너무 무섭고 무책임한 교회 어른들을 너무 봐와서인지 교회가 너무 싫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에 나가고 있진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무섭고 어른들로 인해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깨진 게 너무 분하고 화나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저 역시 변하지 않고 요즘은 교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교회 내에서 싸우고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자꾸만 싸우고 다투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종종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혹은 불법에 반하여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싸우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정당한 목적만 있다고 한다면 수단은 그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적인 권면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네. 만일 누군가 오른편 뺨을 때린다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권면은 전혀 듣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것이지만 결국은 양쪽 모두가 사탄에게 지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싸우지 말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 하지만 이런 싸우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걸 때문에 낙망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그들은 신앙인의 탈을 쓴 불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하고 좋은 교회는 없어요. 다 죄인들이고 다 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오늘 고민을 보니까요. 저는 이미 청년이 되기 전 교회를 옮겼고 결국 교회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현재 교회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니 지금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목사님, 교회가 싫어서 떠났지만 교회 예배는 그래도 떠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싸우는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장작불을 하나씩 하나씩 나무를 떼어놓으면 그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좋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흠과 단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위한 익명 상담방 열려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